보스턴의 무난한 우승으로 끝난 2023-2024 NBA 시즌. 하지만 NBA가 끝났다고 농구 팬들을 위한 이벤트가 멈춘 건 아닌데요. 비시즌 전통의 행사인 각종 트레이드와 FA 시장과 서머리그는 물론 이번 여름에는 농구계 최고의 이벤트인 올림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참가국 중 8개국이 확정된 가운데 나머지 네 나라의 행방은 7월 2일부터 열릴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결정되는데요. 올림픽 진출을 위해 마지막 관문에 놓인 나라들에 비해 이미 올림픽 참가를 확정 지은 나라들은 6월부터 평가전을 치릅니다. 역시 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슈퍼스타들을 총출동시키며 라스트 댄스를 꿈꾸고 있는 미국 대표팀의 일정이겠지만 미국만큼이나 팬들이 주목하는 나라는 일본 대표팀일 텐데요. 지난 농구 월드컵에서 유럽의 복병 핀란드를 역전승으로 꺾는 등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며 올림픽 티켓을 딴 일본은 6월 22일 호주와의 경기를 필두로 평가전 일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민국과 일본의 농구 평가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기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일본의 올림픽 출정식이기 때문인데요. 호주전에선 와타나베 유타와 루이 하치무라가 빠지는 것에 비해 한국전은 일본이 홈팬들 앞에서 펼치는 마지막 경기인 만큼 와타나베와 하치무라의 동시 출전이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드디어 일본 전설의 1군과 대한민국이 맞붙는 것이죠. 앞으로도 NBA에서 뛰는 하치무라를 만날 기회가 드물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선수들에게도 상당한 동기부여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일본과의 경기는 두 번에 걸쳐서 열리며 1차전은 7월 5일 오후 7시에, 2차전은 7월 7일 오후 7시 30분에 두 경기 모두 일본 도쿄의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개최되며 티켓 예매 시작 하루 만에 두 경기가 모두 매진되었을 정도로 한일 농구 평가전은 일본에서도 매우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팬들 입장에서도 하치무라를 자주 볼 수 없으니 그렇겠죠. 물론 작년에도 두 나라가 서울에서 평가전을 하긴 했으나 당시 일본의 전력이 최정예가 아니었음을 감안하면 개인적으로도 매우 결과가 기대되는 매치업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우리나라 선수들의 로스터 구성입니다. 6월 4일에 발표된 평가전 로스터를 보면 변준영을 제외하고 1999년생인 이정현과 하윤기가 최고참일 정도로 매우 젊은 선수들로 대표팀이 짜여졌습니다. 30대 이상의 자원들은 세대교체 차원에서 물러날 시기였고 해외에 가 있는 이현준과 여준석의 합류도 어려운 건 이해하나 지나치게 선수들 나이대가 어린 것은 분명 사실인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우선 평가전이기에 구단들의 차출 의무가 없다는 점, 그리고 2년 뒤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대대적 세대교체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당장 준비해야 할 무게감 있는 국제대회가 없기에 이번 기회에 어린 선수들의 경험치를 채워주자는 의도겠죠. 다만 그래도 허훈이나 최준용 정도는 데려갔으면 했으나 최준용은 아시아 농구 챔피언스 리그 때문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꼽는 관전 포인트는 단연 하치무라를 어떻게 상대할지인데요. 하윤기가 KBL 기준에선 국내 최고의 빅맨으로 성장했다 하나 NBA에서도 두 자릿수 득점이 가능한 자원인 하치무라를 과연 얼마나 의미있게 막아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국가대표 계약이 끝난 라거나의 공백이 참으로 아쉽네요. 또 하나는 농구 월드컵을 통해 한국 팬들에게도 엄청난 인상을 심어준 일본 농구 최고의 스타로 인정받는 카와무라 유키와 KBL 슈퍼스타로 성장한 이정현의 가드 매치업인데요. 지난 시즌 B리그에서 MVP를 수상했던 카와무라 유키는 이번 시즌 또한 평균 20득점과 8어시를 기록하며 여전한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물론 이정현도 국내 선수에선 찾아보기 힘든 평균 22득점을 올리며 이제는 차세대 국가대표 에이스로 손색 없음을 증명했는데요. 팀 전력 차이만 보면 대한민국의 절대 열세가 예상되긴 하나 최소한 가드 매치업에서는 충분한 선전을 기대해봅니다. 여기에 NBA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본 커리 토미나가 KSA와 토가시 유키와 한국 가드진의 매치업도 궁금하네요. 특히 KSA는 서머리그 진출 대신 일본 합류를 택할 정도로 이번 국가대표의 진심인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미국 농구 대표팀의 평가전만큼이나 관심 가는 한일전. 우리나라 입장에선 15,000명의 일본 관중이 매우 부담되긴 하나 어쩌면 일본 1군을 상대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 최선을 다해 선전해주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두 경기의 결과는 어떠한가요?